진짜 못됐다. 올캡스 엄마한테 이러는 법이 어딨어? 누나도 그만 좀 해, 제발! 아우! 엄마, 가! 다 누구 때문에 그런 건데? 엄마, 저런 자식 없는 셈 쳐. 가자. 가자, 엄마.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사장님, 이제 들어가십니까? 아, 예. 근데, 저 말고 이분이 사장님이세요.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예. 맨날 승합차만 타고 다니시길래, 직원인 줄 알고, 죄송합니다. 아이. 내용도 좀 멋 좀 부리고 차도 바꾸세요. 집으로 바로 갈 거죠? 제 차로 가요. 차 샀어? 가시죠. 아버지, 촛불 끄세요. 아, 그래. 고맙다. 선물이에요. 어? 아이고, 고맙다, 우리 딸내미. 어디 보자. 아이고, 이렇게 비싼 걸. 한번 입어보세요. 아니요, 이거 나중에 입어보자. 고맙다. 어? 자, 다들 먹자. 응? 네. 아, 예. 아이고, 그래, 고맙다. 먼저 씻을 거야? 나 먼저 씻어? 왜? 또 왜? 아버님 무스탕 얼마 줬어? 우리 엄마 생신 때는 가방 하나 달랑 했으면서 너무한 거 아니야? 분명히 약속했잖아. 부모님 용돈이든 선물이든 양쪽 다 똑같이 하자고. 똑같이 했어. 가방이랑 무스탕의 값이 똑같아? 옷 2월 상품이고 영훈이가 밤 못해서 같이 산 거야. 쪼잔하기도 군다. 방금 뭘 했어? 쪼잔하다고 했어. 거 때문에 아버지가 말 시켜도 네, 아니요 이 말만 하고 토라져 있던 거야? 장가에 똑같이 안 했다고? 천만에 어머니 툭하면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 해서 해드렸지만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뭐 하나 사달라고 하신 적도 없고 생신이나 명절 때 빼고 뭐 하나 사드린 적도 없어. 사드리지. 누가 사드리지 말래? 사드려. 다른? 그런 사람이 무스탕 사드렸다고 이하다니야? 말 나온 김에 이번 추석뿐만 아니라 구정 때 그리고 어버이날도 시댁에 먼저 들렸지 친정에 먼저 간 적 없어. 당신 말대로 똑같이 하려면 내년에 친정부터 들려. 그렇게 할 거야? 해! 하면 되잖아. 퍽이나 그러겠다. 네가 제정신이야? 체인점 하면 돈이 몇 천씩 왔다 갔다 거리니까 돈이 돈 같지가 않아? 쓸데없이 주식을 왜 해? 주변에서 대박날 종목이라고 해서. 아, 처음엔 정말로 치솟았다니까. 아, 그때 팔았어야 했는데. 미친놈. 열심히 한다 했던 엉뚱한 짓이나 하고. 아버지도 아셔? 어. 집으로 내용 증명이 왔어. 빚이 얼만데? 5천만 원. 뭐? 5천만 원? 일단 내가 줄 테니까 빚부터 갚어. 정말? 고마워 누나. 아니 실은 아버지가 집 내놨거든. 너는 왜 그걸 이제 말해? 아버지한테 걱정 말라고 해결했다고 얼른 말씀드려. 알았어. 이 돈 공짜 아니야. 다달이 월급에서 50%씩 깔 거야. 당연하지. 이자까지 까도 돼. 고마워 누나. 두 번 다시 하지 마. 알았어. 박서방, 고맙네. 다 자네 덕분일세. 그 돈 아니었으면 이 집 날아갈 뻔했어. 고마워. 앉아? 돈 좀 줘. 뭐 하게? 차 사려고. 멀쩡한 차 두고 차는 왜? 품이 안 나잖아. 처남도 대형차